죽은 뒤 다시 살아난 그런 캐릭터고요. 그 안에 이제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굉장히 외로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낙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신비로운 인물. 송림 총수였다가 이제 귀농을 택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있는 박진입니다. 김도준은 사랑꾼. 남모르는 고통 속에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기공자 서율입니다. 세자. 일단 눈과 솔직한 성격, 낙수와 비슷한 얼굴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얼굴. 따뜻함과 엉뚱함과 진중함. 귀엽고 의리 있고 털털하고. 의리, 순애보, 쌍칼. 재력, 지위, 기럭지. 절대적인 강함, 그리고 싸늘함, 건방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인연들. 거북이. 기억. 김도주. 김도주. 아, 잠깐만요. 반지? 귀농을 위해서 머리도 자르고 말투도 좀 더 편하게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했습니다. 거북이 핸들링. 우기가 이제 종종 혼자 술 먹는 씬들이 많이 나와요. 항상 촬영 끝나고 집 들어가서 술 먹고 하는 어떤 외로움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 외에 이제 드라마 팀에서 신경 써주셨던 거는 의상 열벌이에요. 부연이 신비로운 그 이미지랑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꿍! 왜냐면 항상 꿍에 있어서. 나. 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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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부연이가 극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자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욱! 장욱! 이러기 때문에 부연이랑 우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삭!으로 하겠습니다. 우기가 삭! 하면 다 죽어요. 엄청나게 강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 아마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연이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다 반전인 것 같긴 한데 겁이 없다는 거? 이렇게 본체인 낙수가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 아닐까. 일단 장난기라든지 어떤 전에 있었던 면모들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요리란 다른 사람을 위한 기쁨? 0.5점. 0. 이것 때문에 살아있지만 가장 떼어내고 싶은 물체. 별자리. 당연히 1순위. 애증? 가장 밉지만 가장 곁에 두고 있는 인물이에요. 되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필요한 존재. 동아줄? 장욱이 세상과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도 했었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우기는. 일단 사랑이란 걸 처음 느껴보았던 사람이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 박진! 아이고 머리야! 온전히 내 거이고 싶은? 기시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외부인이죠. 외부인이기 때문에 낯설긴 하지만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미쳤다. 대사 중에도 있습니다. 미쳤다는 대사가 있는데 되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진부연이. 첫 대사도 그렇고 미쳤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희 환원 빛과 그림자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촬영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환원 빛과 그림자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키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 박진과 김도주의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도 또 기대해주세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재밌게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기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